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유다 왕 아마샤의 삶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배우려 합니다. 제목은 2% 부족한 아마샤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2%가 부족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간단한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일입니다. 커피는 훌륭했지만 단지 하나의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무가당 커피였는데 실수로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커피의 맛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 2% 부족함이 전체 결과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유사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2%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아마샤가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교만은 어떻게 그의 삶의 왕국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아마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과 겸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 아마샤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 유대 땅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아마샤는 조직력이 뛰어난 행정가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삶에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다 군대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그는 에돔의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점령했습니다. 이 승리는 아마사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채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그에게 영혼적인 자부심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위험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교만해진 아마샤는 이제 자신의 칼날을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대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네바논의 가시나무와 들짐승의 비유를 들으며 아마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아마샤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 충고를 무시했고 결국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의 불씨가 집혀졌습니다. 결국 벌어진 전쟁은 아마샤와 요아스 군대로 격렬하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전투는 유다의 패배로 끝나고 아마샤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의 교만한 결정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자만과 교만이 어떻게 한 왕과 또 그의 나라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본문의 아마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정의롭고 또 공정한 판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유다 왕국을 안정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에서 가장 큰 결점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은 이방인 신들과 관련한 우상 숭배의 장소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충성과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신실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신앙생활에서 2%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했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교만한 태도는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고 그의 왕국은 큰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승리와 성공에 취해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실패로 이끕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정의와 자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아마샤가 모세 율법을 따라 자신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의 자녀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적인 준수를 넘어서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강력히 보여줍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그가 이룬 승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마샤의 승리는 그에게 필요한 겸손함을 잃게 만들었고 또 결국 그와 그의 왕국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아마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힘과 고난을 굴복시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신당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자만하게 하는 과거의 승리로부터 어떻게 겸손하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작은 고난이라도 주어졌다면 그것을 오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나 또 직장, 가정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산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산당은 잘못된 습관, 또 부정적인 생각,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이룬 성공이나 승리에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마사의 예서 보듯이 과거의 성공에 취해 현재 잘못된 판단은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마사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이 제거될 뿐 아니라 과거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마사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또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승리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